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임승관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8월 31일 0시 기준 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69명이 증가한 총 3,265명입니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자료입니다. 금일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고양시의 123 요양원 관련돼서 9명, 광화문 집회 관련돼서 8명, 평택시 서해로 교회와 관련된 3명 등이 있고, 감염 원인 불명 확진자는 그중 21.7%인 15명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31명입니다. 이는 신규 확진자 69명 중 44.9%를 차지합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123 요양원 관련 확진된 상황 보고 드립니다. 8월 31일 고양시 일산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123 요양원에서 입소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던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 교회 관련 확진자가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분을 통해 감염이 파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요양원은 입소자 간병인을 통한 코호트 격리 중입니다. 평택시 서해로 교회 관련된 확진 상황입니다. 평택시 서해로 교회 관련 8월 27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 과정 중에서 8월 30일 3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중 2명은 택시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해당 운수회사 직원 52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확진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자가격리 조치 중입니다. 성남시 공군 15비행단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해당 비행단 관련 소속 상병이 8월 29일자 첫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4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입니다. 군 중앙 역학 조사를 통해 부대 내에 457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 중이며, 경기도는 감염원 전파 경로, 접촉자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군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양평 한길 요양병원 근무 조리사 관련된 상황입니다. 8월 30일 병원 조리사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되었는데, 기 확진된 강원도 홍천 발생자의 접촉자입니다. 요양병원 원내 환자 및 직원 24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 중이고, 확진자와 밀접 근무한 영양과 소속 직원 3명은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직원 및 환자에 대해서는 능동감시 중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 관련해서는 교회 교인 2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누적 확진자는 총 328명입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집회 참석자 5명, 일대를 방문했던 3명 등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경기도 내에서 총 71명입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AI 시스템을 이용한 전화, 재난안전 문자, 광화문 일대 방문자들에 대한 개별 문자 전송 등을 통해서 검사를 받도록 지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관련 검사 대상자 13,334명 중 11,11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71명이 양성을 받아 약 1%의 양성률을 보이며, 9,103명 음성 판정을 받았고, 1,936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8월 3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94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9.4%인 531병상입니다. 경기 수도권 2생활치료센터와 제3, 제4, 제5호 생활치료센터 등 현재 총 4개 센터가 운영 중이고, 8월 30일 17시 기준으로 480명 입소하고 있습니다.
43.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618명입니다. 경기도는 치료병상 부족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및 치료병실의 추가 확보 마련을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입소자의 안전 확보와 불편함 없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8월 30일 기준 의료인력 총 722명이 자원해 주셨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원해 주신 의료인력은 간호사가 43%, 31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간호조무사 169명 순입니다. 현재 의료인력 중 간호사 19분을 먼저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8월 29일부터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에 9명이 배치되어 근무 중이고 오늘부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7명,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있는 수도권 이생활치료센터 3명이 배치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자원해주신 의료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응하는 보수도 지급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중환자 치료에 대한 경력이 있는 의사, 간호사님들이 급히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8월 28일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 시스템 관련 현황입니다. 8월 28일부터 주말까지 총 41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중 5명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였습니다.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하루 한 번씩 건강 상태를 간호사가 직접 전화로 확인하면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 대기자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며 방역조치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외출과 모임을 취소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 손 씻기 등의 방역수칙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같은 고위험 대상자들이 입소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유입되고 전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시설의 종사자 및 시설 관리자는 스스로의 건강과 기관의 보호를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나와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하여 당분간 불편함을 감내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힘을 모으면 이번 위기도 당연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